국가지질공원, 지오투어리즘의 시작, 단양, 고군산 군도, 문경, 의성, 화성시 어디까지 왔니? 안녕하세요. 지오프렌즈 최성미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을 다니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걷게 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환경부의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국가지질공원이랍니다. 오늘은 지오투어리즘의 시작, 대한민국의 국가지질공원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지질공원은 경기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제주도, 무등산권, 전북산해안권, 진안무주, 백령대청, 한탄강, 강원 평화지역, 강원 고생대, 울릉도독도, 경북 동해안, 청송, 부산,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공원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이란 무엇일까요? 지오팡에게 잠시 물어볼까요? 지오팡! 국가지질공원을 알려줘. 안녕, 난 국가지질공원을 대표하는 지오팡이야.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존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지. 아직은 인증을 받지 못했으나 그 인증을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단양, 고군산군도, 문경, 의성, 화성시가 있는데요. 전북의 고군산군도는 삼북동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와 날도 습곡 부족, 경기도 화성시는 고정리 공룡알 산지와 우음도, 경북 의성은 만천리 새끼 공룡 발자국과 해방산 거대 건열 부족, 경북의 문경은 문경세제와 굴봉산 돌린의 습지로 후보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지질공원으로 앞다퉈 신청하는 이유와 가치가 뭘까요?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곳은 생물, 고고, 문학, 역사 등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지질유산 보존, 친환경적 활용이 될 교육과 관광, 경제효과로 이어질 지역발전으로 지속가능한 공존을 이어가게 됩니다. 마을 주민이 지역 해설사가 되어 지지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의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제주 지오 트레일을 걷다 보면 만나는 제주 돌집처럼 지질 브랜드인 지오 브랜드의 숙박업소를 만나는데요. 숙박뿐만 아니라 기념품, 농산물, 숙박, 식당 등 다양한 지오 브랜드가 개발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길을 걷는 즐거움으로 시작한 발걸음은 국가지질공원의 지오 프렌즈로 이어졌는데요. 국가지질공원 중 저는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도의 지질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를 건강하게 잘 극복해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국가지질공원 그 첫걸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